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면은 애군이 많이 생겨요. 집안에 환란이 닥칩니다. 분들은 꼭 출산을 좀 해야 되지 않나. 안녕하세요. 한의TV의 의정부 한의 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요즘 저출산으로 정말 말들이 많잖아요. 그렇죠. 뭐 뉴스에 그런 뉴스 몰라오면 댓글을 저는 항상 보는데 그런 항상 그러더라고요, 댓글로.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진짜 결혼 안 하는 것 같아요. 제 주변에도 제가 30 중후반인데 10명 중에 한 3명? 할까 말까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.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지 좀 좋아지는 사주팔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있죠 있죠 있는데 근데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돼요. 지금 뭐 몇 년 동안 국가에서 몇백 조를 퍼붓다고 하더라고요, 출산 장려 정책에 비해서. 근데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그 이제 대선 때 우리 허경영 후보 나오잖아요. 아이 낳으면 얼마 주겠다, 결혼을 얼마 주겠다. 차라리 그냥 그렇게 직관적으로 도와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돈이 어디로 다 나가는지 모르겠어요. 면접 썼는데 나아지지가 않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분들이 꼭 아이를 낳아야 좋은 사주팔자가 있어요.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조상에서 아이를 바라는 경우예요. 그런 손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집안들이 있거든요. 그런 집안들은 애를 안 낳으면은 애군이 많이 생겨요. 집안에 환란이 닥칩니다. 그래서 이제 점집에 가면 너희 집은 애를 안 낳아서 그래, 이런 공수를 듣게 되죠.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출산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,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좀 이제 기능적인 부분인데,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 가지고 합의가 잘 안 들었을 경우, 엄마 아빠와의 운으로는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어. 주부부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꾸 이제 다른 폭파가 생길 때 아이를 가지게 되면 아이가 엄마와 아빠를 딱 이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.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럴 때는 또 아이를 꼭 출산해 장려를 합니다, 저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성질환이라고 하죠.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면 여성질환 쪽으로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출산을 오히려 한번 하게 되면은 좀 안 좋았던 것들이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다 이렇게 나가면서, 의학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. 운기적으로 이렇게 안 좋게 쌓여있던 것들이 딱 나가는 그런 게 있나 봐요. 그래서 공수로 아 여성 질환이 있다, 삼신의 주력이 약하다 하시는 여성분들한테는 나중에 출산 계획이 있으면은 빨리 출산하면은 아니 안 좋은 건강 오늘 미리 잘 넘어갈 수가 있다, 이렇게 비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, 어차피 나을 분들이니까 타이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한의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요 세 가지 경우는 우리 여성분들이 참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힘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다양성을 가지면서 이것저것 좀 생각하면서 좀 나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낳기가 힘들어요, 그렇죠? 아이는 뭐 낳으면 뭐 알아서 큽니까? 그렇죠? 출산율이 올라가기보다는 저는 청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청년들이 행복하면은 출산율은 당연하게 올라갑니다. 우리 청년들이 힘들고 불행하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. 기득권 세대에서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. 왜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냐? 제도적인 부분이 아니에요. 마음적인 부분인 겁니다. 이 마음적인 부분에 들여봐주셔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소멸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겁니다. 한의도령도 출산율에 좀 이제 도움을 드릴 테니 우리 청년들, 대한민국 청년들 힘내셨으면 합니다.